사실 그 관악서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신림역, 공천역, 서울대 있고요. 상권이 이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다니시는 곳은 치안 수요가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관악서가 기성 경찰관 분들은 조금 이제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백패커 분들이 바쁜 경찰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 한상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이거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예. 예, 저희 그 경찰서가 대부분 출입 제한 지역이라서 스크린 도어가 돼 있고요. 여기가 112 치안중앙 예, 상황실입니다. 예. 사실 여기가 그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곳인데요. 안으로 예, 들어오시죠. 예, 여기가 저희 상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대박 사건이다 진짜. 우와. 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56번 신고자 인적사항 참고사항이 보기 완료했습니다. 예. 밤새셨겠는데? 예. 이쪽으로 예.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요. 아, 피곤해 보이셔 우리 선생님들. 야. 저 이제 화면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오른쪽에는 이제 청사 내부하고 이제 조사실 무기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저건 뭐야? 진실의 방이에요. 아 예, 저기 이제 조사실입니다. 진실의 방으로. 야 대박이다. 실제로 조사실은 처음 보네요. 아니. 순찰차 캠 영상은 라이브는 아니죠? 라이브입니다. 저건 실시간 영상이고요. 예. 라이브로? 예. 지금 중앙에 보시면은 그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지구대 파출소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상단에 있는 게 112 순찰차가 지금 식구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112 긴급 신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원뿔 모양의 이제 파란 색깔이 현재 112 신고 출동을 하는 그 위치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제 글자들이 뭐 기타 형사범, 뭐 교통사고, 현재 처리하는 이렇게 사건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순찰차 21, 22 출동.
바로 순찰 팀장도 출동하세요. 저희가 신고를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그거는 이제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신고 접수를 하신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경찰서에 이렇게 코드 분류를 해서. 예. 입니다. 어디야?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계신 데가? 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저 옆에 누구 있습니까? 남자예요? 출동하겠습니다. 보안지구대 구조 요청입니다. 4835번 나노파출소 73호 74호 순찰차 51호 52호 순찰팀장도 현장으로 출동. 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요. 구조대 도착하면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발견 통고 처분 진행 중. 수고하셨습니다. 실례임 주치했네요. 1650. 여기 너무 바쁘셔서. 와, 이거 너무 힘드시겠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신고가 계속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그 112 신고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새손가락 안에 든다 그랬는데요. 하루에 한번 350건에서 45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여기 이 부서가요? 예예. 상황지. 실제로 삐삐삐삐 하십니까? 고생들 하세요. 고생들 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아이고. 꽉 하면은 이게 그지 40인분 맞춘 건데 오늘은 공깃밥이기 때문에 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응? 감독님 오늘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응? 감독님 오늘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공깃밥이기 때문에 예? 밥 잘 먹어 맛있는 밥 해드려야지 이 정도 담아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눌러서 오케이! 빨리 움직이자. 처리 전처리! 해놓고 안 해놓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아, 그럼요. 파파했고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닭을 튀기고 있군. 닭 엄청 많네. 네, 닭이 많아요.
좋아. 네네. 다음번에 다음 파스에는 좀 더 많이 넣어. 네네. 정표 다 건질 때 안 됐나?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 그래? 오, 자기 주장. 외로워 보이는데? 오, 이거 잘 됐다. 이게 마지막 딱이었냐? 네. 야, 기름 좀 어디다 받자. 어디 통이 있나? 기름통? 여기 닭 하실 거예요? 어? 닭? 어, 이제 닭 해야 돼. 어떤 스타일의 치킨인 거였어요, 오늘은? 졸여버리려고. 아, 약간 고추장 양념으로. 아, 밥도둑으로요? 자, 루. 양념 치킨 그런 느낌일까? 맞아. 그치, 현세? 응. 반응? 네. 어, 치킨 냄새는 그 양념 냄새 난다. 수도! 수돗물! 수도! 수돗물! 좀 땡겨줘. 고추장 찌개 해야 되네. 한꺼번에 부어야 돼. 저거 다 한꺼번에 넣어. 하나, 둘, 셋. 으아. 자, 섞어. 우리 졸여져야 돼. 졸여지면서 육기가 더 싹 올라오거든. 아, 네. 주봐. 잠깐만. 이렇게. 주셔요, 주셔요. 아니요, 아니요. 너. 굿. 멋있겠다. 건져서 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박아줘. 네, 박아줘. 이게 잘 튀겨가지고 으깨지진 않아요. 어. 잠깐만, 일로 갖고 와. 한 봤어? 아니요. 튀긴 사람의 특권 아니야? 오 예. 맛있어? 네. 밥 생각나? 네. 됐어.
아주 맛있구만. 이따 저를 밥 좀 먹어야겠구나.